키움 모닝노트 오늘은 서상현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어디 멀리 가신 줄 알았어요? 그러게요. 너무 수줍게 웃으세요.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도대체? 그러게 말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장 이야기 좀 들어보죠. 뉴욕장은 또 성탄절 앞두고도 올랐어요. 브렉시트도 통과가 됐고 부양책은 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. 분위기 좀 볼까요? 일단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장 초반에 상수 출발을 했고요.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 시장은 무조건 좋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$600가 아니라 $2,000를 줘야 된다. 2,000불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?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동안 좀 올랐었거든요. 그 기대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잖아요. 일부 이제 창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오는 대부분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변화폭은 제한됐었어요. 일부 개별 종목들만 움직였고요.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오전장 마감 이제 전에 브렉시트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쭉 끌어올라가면서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 그 차익 욕구들이 높아진 가운데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반등을 줬다.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요. 개별 종목별로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매물이 좀 나왔었잖아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이날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테슬라에 대한 콜옵션, 주식 콜옵션이 대규모로 또 들어오기 시작했다.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내년도에 가장 핫할 그다음에 시장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종목으로 테슬라를 뽑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올해 7배 이상 뛰었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이라서 S&P 지수에 포함이 돼버렸어요. 문제는. 근데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보면 이걸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가총액이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변동성이 이게 커져버리면 S&P 500 지수의 변동성 또한 커질 수가 있다. 여기서 더 가게 되면 S&P 500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가고 만약에 그 내년도 들어가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은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년도에 올해 뭐 4분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 영향으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긴 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테슬라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장 후반에 반등 주면서 S&P 지수를 더 다른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연말 뭐 차익 욕구들이 높아진 가운데 뭐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. 네. 좀 봐야 되는 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. 알리바바.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%, 18%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제 그 반독점 규제 관련돼 가지고 조사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거의 20%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어요. 하나둘씩 건드리고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동닷컴이라든지 뭐 여타 이제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여전히 이제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장 핫한 종목이었잖아요. 근데 계속해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는.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면 쉽게 말해서 그 차익 욕구들이 높아진 가운데 일부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뭐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보면 브렉시트 이제 뭐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다가 일단은 합의안에 서명은 된 거예요. 네.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. 맞아요. 예. 인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봐야죠. 이제 28일 날까지 이제 이게 통과가 돼야만이 이제 각
국가별로 이제 인준을 받고 어쩌저쩌고 해서 통과가 되는 건데.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건가? 네. 근데 이제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. 그래서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가 네. 이 발표되고 나서 합의되고 나서 달러 대비 약세 보이다가 강세로 전환을 했고요. 네. 근데 이제 25일날 같은 경우는 약세로 다시 전환을 했어요. 이게 브렉시트로 인해서 그 영국의 경제 자체가 좀 위축될 수가 있다. 네.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파운드화가 좀 약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. 브렉시트 이슈 그 합의 내용들을 보면 네. 알려져 있던 내용도 그대로예요.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자유 왕래가 됐었다라면 이제 자유 왕래가 아니라 이제 90일간 비자 무비자 90일 이상 흘러면 비자 받고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는 거 빼놓고는 뭐 지금 있는 거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걸로 하고. 네. 부양책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언제까지 괜찮은? 오늘까지 이제 서명을 해야 되고요. 네. 오늘 서명을 안게 되면 일단은 뭐 그 다음 날 뭐 의회나 뭐 셧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일단은 서명을 안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일, 25일 이후부터는 그 추가 실업급여는 없는 걸로.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그 펜촉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브렉시트 해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견돼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안 받겠지만 서명을 안게 되면 이게 또 의회 통과를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네.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단 3분의 2 이상이 이걸 찬성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통과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셧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근데 그걸 600불 가지고 되겠어요?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. 그렇죠. 이제 그게 문제예요. 예, 600불. 그래서 이제 샌더스라든지 뭐 민주당의 진보적인 쪽 같은 경우는 1200불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, 그 트럼프가 2000불 얘기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그냥 민주당이 곧바로 추가적으로 그 수정안을 그 발표하겠다라고. 근데 공화당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공화당은 또 반대를 하고 있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전히 이제 브렉시트에 넘어가게 되고 내년도 1월 3일부터는 지금 현재 의회가 아니라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의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시간이 좀 지연될 수가 있어요.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 조지아주 선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네. 전망들도 좀 있는데요. 조지아주 선거가 사실은 1월 5일 날 선거가 있긴 하지만 네.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좀 보시면 두 석이잖아요. 네. 48대 지금 현재 50석이고 만약에 두 군데 다 민주당이 승리를 해버리는 순간 블루웨이브. 근데 블루웨이브가 되면 어쩌고저쩌고 또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추가 부양책에 관련돼서 대규모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긍정적으로 받을지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시장은 블루웨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없다라고 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이제 투자 심리가 만약에 그때까지 좋으면 이걸 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겠죠. 이제 대규모 부양책이 쓱 나올 거야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죠. 근데 이제 투자 심리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두 군데잖아요. 일단 퍼드하고 오스프 같은 경우는 계속 퍼드 같은 경우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. 대신에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%.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범위 안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팅 사이트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65대 35 정도 퍼드가 이기는 걸로 당선 가능성. 네, 당선 가능성으로 나오고 있고요. 두 번째는 루플러라든지 워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워럭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좀 우위를 좀 보이고 있어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0.2% 정도 루플러가 이기고는 있는데
그 당선 가능성도 여전히 6대 4 정도로 러플러가 이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민주당이 이 두 군데를 다 이길지 여부는 지난번 조지아주 선거 대선 때도 보면 그 흑인 집결지 애틀랜타나 이런 데서 대규모 투표가 일어나면서 승리를 가져왔었잖아요. 네.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여기에서 승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이기게 되면 여전히 정치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 같고요. 이게 예산안이라든지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마찰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상원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인선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인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상원이 갖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대 50으로 되는 순간 바이든 맘대로 이제 인사 결정권이 좀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우리는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남았고 미국은 이제 4거래일 남았고 31일까지 다 해요. 그러니까 4거래일 그런가요? 월화수목 그렇죠. 금 나흘이 1월 1일이구나. 네. 자,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완전히 놀았구만. 자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저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변수 말고 또 숨어 있는 변수들이 있나요? 일단은 뭐 배당 나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.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등했던 거.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거는 대주주 여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삼성그룹 쪽.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폭등을 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당 이후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실은 우선주를 사야 돼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그 우선주는 보통주에 1% 배당을 더 주는 건데 삼성전자 우선주 계속 팔어 외국인 기관이. 그러니까 이게 그게 꼭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예, 그 이슈가 이제 있으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. 많이 올라온다 따른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배당 나기 이후에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. 네.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죠. 보통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2010년도 이전에는 일단 우리 배당락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.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보통 한 1.5에서 한 2% 정도, 1.5% 정도 내외에 하는데 우리도 오늘 이제 장 마치고 나면 거래소에서 아마 발표를 하죠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.7% 정도 현금 배당 가지고 따져놓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이게 보통 이제 1.7%가 빠져야 그래야 내일 이제 그게 보합이거든요.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. 그게 빠지고 매수하는. 그래서 보통 과거 사례는 보면 그 좀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데 2010년도 이후에 기관 투자가나 이런 쪽에서 이벤트 드리븐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빠지고 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. 최근에는 그냥 그 당일에 배당부 시세를 다 회복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. 그렇죠. 늦어도 뭐 한 2, 3일 내에 여기 그 배당부 시세를 다 회복하더라고요. 네. 그만큼 이제 시장이 강한 거죠.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삼성그룹주의 방향성이 어디로 튀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더 빠질지 여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는 브렉시트 이슈도 뭐 해소가 됐고 추가 부양책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문제가 삼는다 하더라도 뭐 의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조지아주 선거 같은 경우에 올인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안 주고 있고 다음 주에 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이미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.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면 종목별 개별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
움직임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키움 모닝노트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